무작위 해보겠습니다. 너 영어 할수 있니? 나는 영어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할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그래서 스피크는 무슨 뜻이고? 말하자. 말하자 하다 시니까 양념치 뒤에 쓰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더라? Yes, I can Yes, I can. speak 거기까지 갑니까? Yes, I can speak English. English. 자, 계속해서 프랑스어도 할줄 알다니고. I can speak French too. 그렇죠. I can speak French too 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 할지 아닌지 묻고 대답은 할줄 알고 프랑스어까지 할줄 안다? 네. 가보세요. 한꺼번에.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Yes, 그랬더니.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오, 엑셀런트. 훌륭합니다. 자, 그럼 3편 시작하겠습니다. 2편. 잘된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셔플 풀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제가 몇번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어야 합니까?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저가 주어 영어 한다. I should feed. feed가 무슨 뜻이에요? 주다, 먹이를 주다. 그냥 주다가 아니고 먹이를 주다. 하다시니까 필요. 뭐 묻는 말 만드는 게첫 단계. Should I feed? Should I feed? 문장 완성. 저는 영어. What? 아, 저는 How many should I feed my dog? 오케이. 자, 그래서 두원이가 잘 했는데 몇 군데 틀린 데가 있고, 그 틀린 부분은 선생님이 동원이가 이번에 학습을 통해서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걸 틀렸어. 네, 조금 더 익히고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금 이따 봅시다.